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창립 13주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사실 10월 첫째 주일은 온 세계가 성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다하라.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다 이게 시가서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여러분들 뭐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시작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영적인 교훈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실생활 이야기 또 의복과 가정과 직업에 대한 세상 이야기 같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누리는 시간들이 다 헛된 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헛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래야 할렐루야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표현되지 않은 12장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젊었을 때 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는 그러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저자가 누구이죠?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의 시편도 많지만은 그러나 전도서는 바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그냥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부온 제단에 나아가서 첫날 번제를 천번 번제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그는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살 것을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가 정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믿음의 토대 위에 또 모든 재산도 다 바쳐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러한 그 부귀와 영광을 마음껏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어느 왕이 누리지 못했던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인데 그는 고백하기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누린 많은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일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자가 가로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섯 번이나 헛되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왕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어떤 모든 것도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를 아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중에서 그 중에 가치 있는 것,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려내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것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던 솔로몬이 9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일을 당하는 대로 개혁에서는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될 것이 우선순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지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교훈이 아닌 뭐 가정 얘기하고 또한 음식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안 믿습니까? 우리가 in Christ 주 안에 있으면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본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뭐예요? 주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로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나오신 분들이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하나도 없네요. 할렐루야. 네, 얼굴이 밝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빛이 납니다. 집사님, 당신의 얼굴을 보니 빛이 납니다. 권사님.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빛이 나고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 기쁨을 가지고 비록 발걸음이 어렵게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얼굴에 빛이 나는 감사하는 수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은 해처럼 밝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음이 예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뭐예요? 예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내가 속한 곳,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던 그 삶의 자리, 어둠의 자리를 내가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속한 것을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빛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구원의 감격을 선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우리의 기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딴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고 자녀된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갇혀서 세상에 동화되면서 세상의 축복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또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너무 세상적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소원보다는 주님만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밝은 표정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빛이 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 계명을 받고 왔을 때에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된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할렐루야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정말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기쁘게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요? 정말 내 얼굴로 내 삶으로 전도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모두 그러한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의복을 희게하라고 하는 것은 성결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옷 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의 옷을 빨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럼 성결의 삶은 뭐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게 성결의 삶일까?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차원의 성결함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함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성결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 것도 추구하고 바알과 하나님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두 마음 품지 않는 사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바로 성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성결한 삶. 그것은 우리가 우리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장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의심치 말라 말씀하면서 뭐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성결이라고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한 마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정말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결함의 바로 내용이라, 본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풍랑 속에서도 뭐예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 바라봤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빠지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결함의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나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결함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은 정말 믿음의 성결함에 대한 시험이에요. 과연 우리의 시험이 오는 것은 네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나? 하나님께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됐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외적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한 시련이라고 할 때에는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적으로 내 죄로 인해 오는 그런 시험이냐 아니면은 외적으로 핍박 가운데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축복으로 이끄는 시험이냐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결함을 잃지 말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상징적 표현이지만 향기름, 기름은 바로 뭘 상징해요? 바로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 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고가 많습니다. 가정에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는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한 확실한 울타리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앞날의 미래를 위한. 그래서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확실한 울타리가 뭐냐?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난주일 지각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 이끌어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가 아니라 예방 기도가 우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그럴 때 뭐예요? 그 중보 기도가, 예방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서 눈앞에 보이는 열매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경시하는 겁니다. 예방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열매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뭐예요? 높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참기 힘들지만 무릎 꿇으면 참을 힘이 생깁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도 야곱이 쫓겨가면서 그래 베델에 어떻게 단을 쌓고 그러면서 뭐예요?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하늘과 연결된 산아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려면 뭐예요? 천사 산아리 타고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박전도사님 기억나십니까? 에? 그렇게 천사들이 이미 뭐예요?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안 보이지만 그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 외로운 고통의 현장 속에 그 베델의 광야에
이미 내려와 있어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사다리가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내려와 있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으면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참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모든 것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아멘. 은총과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 쌓고 말씀 들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힘써야 됩니다.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먹는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고 그다음 여기에 깊은 뜻이 있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가정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큰 의미에서 교회도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있지만 우리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지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이기 때문에 즐거운 교회 생활도 바로 즐거운 생활하면 뭐예요? 그것이 천국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네 것 내 것 없고 함께 나누는 그런 뭐예요?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땅에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천국의 공동체다. 믿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관용하며 사랑하고 이제까지 쭉 드렸던 말씀 연결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유는 얻기보다 지키기가 어렵다. 자유는 얻는 것보다 그 자유를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은 이루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가정도 마찬가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그 행복한 가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삶과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사는 그러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 뭐 여성들이 많이 수고하지만 우리 오늘 나오신 남성분들, 남성에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한번 조차 책임감. 책임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엠 바운즈는 모든 남자는 가정의 책임적인 도구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그래서 성경은 남자에게 모든 책임을 또 맡으라고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상함입니다. 자상함. 자상함이다. 자상함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물론 자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들이 여자들이 갖는 거지만 그러나 남자들도 무뚝뚝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러게 자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외유내강해야 되지만 남자는 외강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겉 앞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뭐예요? 자상함으로 외강내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암선고를 받고 투병하면서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최정수, 한정수죠. 한정수 아버지가 딸 지원이가 있습니다. 한지원이가 있는데 그 지원이가 고3입니다. 그는 목표는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영문과 가려고 하면 정말 문과에서 제일 수재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입학 정원이 몇 명이냐? 35명입니다. 35명, 전국에서 정말 문과에서 35명의 수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선고를 받고 투병하면서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영문과에 그 지원이가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전국의 수재 가운데 35명을 뽑는데 아버지가 관심을 갖는데 35명, 35라고 하는 숫자가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행동에 35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에도 줄을 서 있다가 35등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타고 택시를 잡을 때에도 35 안쪽에 택시만을 타고 보도를 지날 때에도 35등 안에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고 그래서 35 이후에 치우시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이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지원이가 입학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 운동장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이와 또한 그의 아내는 술꾼 아버지 정수, 가정에 무관심한 이 아버지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가족은 이 아버지가 췌장암이 걸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에서 가족은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내에게 진주 목걸이를 남기고 아이들에게 고맙고 그동안 미안하다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고 이 한정수 씨는 죽습니다. 시한부 삶을 선고함 받은 그러한 남자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눈물겨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오늘 함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상함에 외강 내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고한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제대로 하는 게 뭐냐 하면서 오히려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편에게 정말 치명타입니다. 그러지 말고 뭐예요? 제대로 잘 못해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 기둥입니다. 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해 왜?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최고도 아니지만 그래. 아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서로 간에 뭐예요? 자존심을 지켜주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힘써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기억할 것은 뭐예요?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은 행복을 채굴하는 것이 아닌 저축하는 것이다. 행복을 채굴할 가정은 저축해 나가는 거예요. 수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쌓아지는 겁니다. 행복이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읽어보십시오. 사랑과 헌신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아멘. 사랑과 헌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고 그 받은 바 사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 나갈 때에
바로 그 공동체는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헌신을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또한 그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우리가 그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힘써 다해 일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직업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힘써 일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 어떻게 좋은 직업만, 그런 의미 있는 직업만,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을 고치고 치료해주는 의사, 다 의사만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하더라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어느 청소부처럼 내가 뭐예요? 정말 청소부지만 바로 지구촌의 한 곳을 아름답게 청결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에 그 청소부는 청소부로서의 그런 뭐예요? 소명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어느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직업의 선택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피땀과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농부는 뭐예요? 열심히 가꾸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아름다운 소산을 정말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좋은 최고의 결실을 얻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지만 처칠도 오랫동안 영국의 수상으로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도, 그 다음에 피카소는 화가입니다. 유명한 화가인데, 그 다음에 토스카나는 음악가입니다. 음악가인데,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분야에서 곁길로 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또한 피카소는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면서 음악가로서 뭐 이것도 해보다 안 되니까 저거 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우물을 파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든지 그 분야에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는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생업의 수준으로 쉽게 말하면 먹기 위해 사는 겁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 먹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저차원적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업보다는 한 단계 높은 개념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주신 직업이라 천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뭐라고 해요? 보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 네일샵을 하시면은 정말 손님들을 왕같이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벌써 뭐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 정성을 다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세탁소에서도 마찬가지. 전체 비사님 어제도 갔더니 정말 일감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렇게 쌓여 있는 건 뭐예요? 잘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손님들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준다는 거.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직업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을 다해 힘써 일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거나 뭐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그것이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약속된 내일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차후의 땀을 흘려야 한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땀을 흘려야 된다. 우리 2022년도 한 해도 잘 결산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